김덕수 전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정치 선동으로 인해 양평군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지되는 상황을 규탄하며 삭발투쟁으로 민주당과 싸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선동과 거짓 뉴스를 통해 양평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즉시 중단하고 고속도로가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양평군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최재갑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당정 협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감추고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한 사실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결정은 양평군민들을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덕수 전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거짓 선동과 억측 주장으로 인해 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이 지역에 대한 연고나 지역 사정을 모르는 채 양평군민들의 염원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당리당략만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양서면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슨 근거와 이유로 원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왜 당신들의 의견으로 지역이 파괴되고 면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서면 주민들은 설계회사의 주민설명회에서 양서면 노선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강상면 수정 노선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흉은 거짓 선동과 억측으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평 군민의 염원과 우리 자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저 날파리 같은 세력들을 양평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더 이상 양평 군민을 이용해서 정권 야욕을 부리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지화가 됐는데도 양평 군민들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비상 동국민 대책위도 조직적인 재정비해서 싸움답게 싸움하고 민주당 규탄하고 국토부도 가고 양평군민들 다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금 머리를 깎고 지금 있습니까? 이런 절실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 양평 국민들은 잘살수 없습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수도권 시민들 같이처럼 좋은 환경 여건에서 왜 공부를 못합니까? 이런 슬픔과 양평 국민의 한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양평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공직자들이 희다꺼려서는 안 됩니다.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상을 받아들이고 정말 국민이 일심동체돼서 민주당을 규탄하고 민주당이 더 이상 딴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평 고속도로 제대로 갑니다. 정말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양평 번데기가 잘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 양평 국민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거 국민들이 채워주시고 저희가 정말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은 정말 양평 군민으로서 제가 목숨 바쳐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래. 어디 한가닥 동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양평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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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만세, 만세,
정답!